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짚어봐야 될 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 지금 뭐 다른 소식들이 잘 안 들어올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어제 시장 마침 또 했고요. 예, 예. 어제 하루 우리 시장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어떻든 잘 좀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유는 장 중에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의 회담이 원칙적으로 수락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이 수급이 좀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좌우를 하니까 지금 정말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이 지금 상황이 좀 됐습니다. 오늘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과거에 어땠나 저는 주식시장 입장만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독일은 2% 하락, 프랑스도 2% 하락, 영국은 0.39% 하락, 러시아가 13.21% 하락했습니다. 국채가 급락했고요. 국채 수익률은 네. 반대로 급등했고 정유와 가스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20% 이상씩 하락하면서 폭락했습니다. 네, 러시아 시장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네, 예.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장 막판에 반등을 했는데 상해종합지수는 좀 독특하게 움직입니다. 요즘에 2월의 첫째 주는 휴장이었죠. 상해종합지수는요. 우리나라 설처럼 휴장이었는데 2월 둘째 주부터 2주간이 지났는데 이틀만 하락했어요. 그리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독특하게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만이 어제 -0.66, 항셍지수가 -0.65, 아시아 지수는 어제 우리 시장 반등한 것처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제 그런 뉴스와 함께 반등을 좀 해냈지만 장 마감 후에 또 다시 이제 악재들이 우크라이나 발 악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유가가 지금 92.82달러 정도까지 왔고요. 금값이 더 올라서 1907달러까지 온수당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은 열리지 않고 채권 시장이 열리지 않는데 외환 시장은 열리거든요. 그런데 원화나 위안화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네. 외환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푸틴이 돈바스 일부 지역의 블리즈위 공화국 승인 요 얘기가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으셨거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연관 지어서요. 2014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유사한 상황이 2014년 2월 23일 날 소치 동계 올림픽이 종료되고 나서 그리고 2월 27일 28일 날 크림 지역으로 러시아군이 이제 파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림 공화국 자치 독립 선언을 3월 10일 날 했고요. 16일 날 국민 투표가 있었고요. 그 주민 투표가 있었고 한 150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8일 날 러시아와 합병했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좀 알아야 되는 상황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푸틴이 최종 승인이 21일 날 했고 3월 27일 날 유엔 총회를 했거든요. 유엔 총회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림 공화국 자치 공화국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그 돈바스 일부 지역이 분리주의 공화국 승인한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 끝나고 딱 그러한 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폐막식 딱 끝나자마자 하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중국의 예의는 다 갖췄네.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얘기들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실 거고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던 역사적 배경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2월 27일, 28일 날 러시아군이 진입하고 나서 3월 1일 날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강력한 규탄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일 날 푸틴에 직접 전화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주일 만에 곧바로 그냥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재들이 있었는데요. 러시아 주요 인물에 대한 여행 제재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력 사항을 좀 제재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G7의 공동 성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에 좀 굉장히 좋지 않다,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월 27일 날 유엔총회 통과되고 그냥 유엔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이게 확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당시에도 그때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어땠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3월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보합권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4월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2%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움직였고요. 미국의 나스닥은 3월에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53% 종가로 끝났고요. 그리고 4월에 마이너스 6%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네. 이게 영향을 전혀 안 받은 게 아니고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때는 종료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올라서 긴축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때 2014년 3월에 유가가 얼마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은? 방송 들으신 분들이? 14년? 예, 이때 지금 여기 크림반도에 이 사태가 있었을 때. 2014년? 예, 2014년 3월에요. 유가가 100달러였습니다. 비슷하네 지금.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니까 유가가 이제 푸틴이 좀 자신 있는 거겠죠.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100달러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보다 네. 약간 위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가가 지금은 유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힘들기 때문에 그때보다 상황이 다르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내리려고 네. 하는 거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되게 재밌는 것도 하나 또 있습니다. 4월까지 100달러 정도에 있었는데요. 그해 말에 유가는 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더 봐야겠는데 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요. 당시에 크림공화국이 독립선언하고 러시아 합병하는 그 과정이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유사하게 움직이고 그러네요. 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결과적으로 어땠느냐 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주식시장이 어땠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도 어땠냐로서 세 가지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러 제재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대러 제재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조치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IT 가전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이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인 거고 두 번째는 원유가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결과는 가뜩이나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심한데 이런 상황들이 더 부채질을 해서 어려운 국면이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뭐 이걸 낙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또 이게서 급락해가지고 굉장히 뭐 파국으로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극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고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 있었나 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로 네. 우리가 파악하시면서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정보력은 인정해 줘야 되겠네. 딱 그때 철수한 때도 아니다. 아니다. 예. 딱 얘기했는데 일단은 딱 그게 맞아 떨어졌네 그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근데 말도 워딩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 크림 공화국이 독립선언하면서 그때 들어갔을 때 네. 평화 유지군이라고 하면서 푸틴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뉴스 보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평화 유지군. 뭐 그렇게 좀 학살하러 들어간다 이렇게는 말 못 할까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뭐 제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이나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기는 좀 뭐 어불성설이고요. 그때 상황의 주식시장이 어땠냐,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봤느냐 이 부분만 오늘 제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유가는 그때 이후에 픽아웃 해버렸다는 거죠. 픽아웃 했습니다. 100달러 수준에서 예. 50달러까지 쭉.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그때 우려 이런 부분들에서 픽아웃 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여요. 저는 진짜 유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유가 정유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유가가 빠져주면은 미국의 네.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약간 좀 완화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역 역조가 지금 세 달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 근데 이게 워낙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원자재값이 네. 워낙 비싸니까. 네. 거기다가 네. 이제 또 서민들이 이제 문제인 게 이제 유류세 계속 연장할 수가 없거든 저게.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네, 기름값이 또 비싸지고 그러니까 서울 평균이 유류세 인하한 상황에서 지금 1,800원 넘어섰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부담스럽죠. 예, 휘발유 넣는 사람은 체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제 주유하는데 셀프를 많이 요즘 이용하시려고 예.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싸게.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시장 이슈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먼저 시장 이슈부터 잠깐 예. 그냥 언급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가가 어제 다시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8주 만에 살짝 내려왔었거든요. 한 93, 94 요 정도 가져다가 90달러 좀 아래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그래도 8주 만에 약간 멈추긴 했는데 향후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네. 보고서들이 있으면서 양극단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게 확전이 되면은 그러면 110달러 이상 간다. 이렇게 보는 보고서들이 있고요.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지금 이제 미국이 또 한편으로 이란하고 핵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타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속도로 좀 안정화돼서 86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양극단으로 지금 있어요. 유가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양극단에 있는 러시아와 이란의 정치적 협상을 양쪽에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 급등은요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국가들도 주요국들 전부 다 위험 요인이에요.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이건 보고서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불확실한 얘기라서 제 의견을 참 담지 않고 보고서의 내용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 우리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03% 1% 많이 말아올렸죠. 예, 1% 이상 하락 시작했습니다. 네. 네, 274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플러스 0.29% 88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한 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리고 기관들도 한 900억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1225억을 팔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머지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데를 안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내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이 크게 변하지는 지금 현재는 안 상황입니다. 어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올라왔느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저가 매수가 좀 있는 부분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장 중에 마크롱 푸틴 전화회담 그리고 바이든 푸틴의 회담 원칙이 수락했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그 순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있었는데 매수로 네. 전환됐어요. 그래서 약 3,181계약 정도 어제 선물 매수 계약으로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세 섹터는 엔터, 콘텐츠, 여행, 카지노. 여기 보시면은 리오프닝이 확연하게 더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런 쪽이 강세 섹터였고요. 강세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만 고른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82 종목에서 5% 이상 올라간 종목들만 나열을 한 네. 거예요. 하이브, JYP, SM, 파라다이스, 위지오 스튜디오, YG엔터. 확연하게 시장의 섹터의 흐름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선임 연구원 모시고 오늘 엔터 이 산업군에 대해서 네네. 심층 저희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엔터 어제 저녁에 진짜 좋았네요. 네. 네. 네, 그럼 뭐 시장 전망이나 투자 전략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 시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복된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뭐 미세하게 조금 조금씩 바뀌고 네. 전체적인 중장기 시황은 뭐 하루하루 뭐 일주일 만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일단 지수 우리나라 지수 위치는 급락 후에 반등을 하였으나 급락의 하단 부분에서 반등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점 확인 심리가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안한 심리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느냐? 3월 10일
그리고 3월 16일 FNC 회의 마감 요걸 기다리면서 시장은 있다. 그래서 불안불안 심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외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 이 이벤트 후에 뭘 기다리냐 하면은 2분기 실적 발표 4월에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 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벤트는 3월 10일과 3월 16일에 끝나지만 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2분기에 나오는 실적과 경기 지표의 연동하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거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기적으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은 시황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지만 내부 수급 변화는 미세하지만 약간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나 투신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서부터 전략 구경이에요. 계속. 전략 구강 흐름으로 예, 전환되어 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황 반등 시에 강세 섹터 또는 종목 찾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투자자의 심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하튼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가장 지금 두려운 거니까 우크라이나 상황 뭐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뉴스로 인해서 등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뉴스에 의해서 몽땅 다 팔고 그냥 무섭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전쟁, 물리적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진짜 오래 한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 물가하고 좀 겹치기로 있어서 조금 더 애매한 상황이지만 과거의 경험은 물리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급락했을 때는 이제 매수한다라는 점이 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양극단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서워서 몽땅 파냐. 아니면 급락하면 무조건 사야 되느냐. 이 양극단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우린 직접 투자하잖아요. 그냥 우리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돈이 이제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급락을 하더라도 나는 이 주식은 들고 갈 거야. 그런 주식은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네. 근데 불안한데 아, 이 주식은 뭐 움직이지도 않고 미적거리고 있어. 뭐 이런 주식은 좀 위험관리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항상 매도인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뭐 매도해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 않죠. 최근에 다행히 한 일주일 동안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서 종목별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시장이 지금 이번에 실적이 좋을 종목 그리고 실적 턴아라운드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을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그리고 실적 감익이 전망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보수적 심리들은 확실히 실적이 보여지는 것만 나는 하겠다.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종목 찾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기도 없고 섹터도 얘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섹터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해 실적이 확실하다고 얘기 나오는 쪽이 어디냐면은 PCB입니다. PCB 반도체. 기판. 예, 기판. 네. 기판은 제가 그 주요 종목들은 한 8개 종목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50% 이상은 다 이익 성장이 나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드립니다. 보고서를 네.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시장 이슈에서 유가에 대해서는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어제 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요. 월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PER을 봤더니 네. 현재 21.8배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럼 과거에 어땠냐를 봤더니 5년 평균이 23.1배, 10년 평균이 20배. 그래서 상당 부분 내려왔다. 그래서 요걸 내려온 걸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안 떨어진다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미국의 시장을 보고 유동성 버블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유동성 버블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동성 버블 부분은 그래도 거친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게 궤도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 정상화 궤도 속에서는 그러면 시장은 뭘 보고 가냐? 훨씬 경기 지표와 실적을 보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지금의 1분기보다는 2분기에 나올 1분기의 실적 발표 및 경기 지표에 주목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1.8배면 예. 비교적 잘 나가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그 갭이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른바 양극화. 그렇죠. 양극화 엄청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미 S&P에서도 예. 거의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정도 되는 그런 예. 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고 예, 예. 나스닥에 보면 늘렸죠. 그런 점 10배 뭐 10배 예. 이하로 가는 것들도 그렇죠? 많이 발생을 한 예. 거죠. 사실은 전 평균이 이렇게 이렇다. 그러죠. 평균이 이 정도면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에 되거나 아니면 분기가 끝나면은 항상 네.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동향이 있는데 의미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숫자보다도 의미를 좀 말씀드릴 텐데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다 됐잖아요. 4분기 실적 발표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비율을 따졌더니 컨센서스를 상회한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30%, 부합은 20%, 그리고 하회가 50%. 4분기는 역시나 하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섹터는 어디냐라고 봤더니 반도체 은행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운송, 보험, 통신 이쪽은 상회 좀 높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안 좋게 발표한 쪽이 어디냐?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은 건 뭐냐면 맨 위에 블루 쪽부터 가장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저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덜 안 좋았고요. 조선 IT 가전 디스플레이 가장 안 좋았고, 그러니까 컨셉보다 낮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호텔 레저, 그 다음에 화학 건설 순으로 컨셉을 하회했다. 이건 이제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그럼 올해 1분기. 이제 4월에 발표할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의 컨센 변화를 네. 변화율을 봤더니 이 컨센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각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링하는 기업의 실적이 요번에 1분기에 이렇게 될 거라고 기업 탐방을 하면서 유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유추가 어떤 때는 더 올라가고 어떤 때는 정확하진 않으니까 어떤 때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별로 계속 이걸 변화율을 가지거든요. 이 변화율이 상향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나 지난달보다 이게 생각보다 더 좋네 이쪽이 실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향이라는 거 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상향된 섹터는 어디냐면 유틸리티, 에너지, 운송, 은행, 반도체 여기가 상향이고요. 하향된 섹터는 소프트웨어, 화학, 건설, 소매, 조선기계, 화장품, 건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잊지 않기 위해서 화장품이나 기계, 조선 이런 데는 올해 1분기에 컨센 변화율이 하향됐다는데 요즘 주가 오르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지금 이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가 좋아지는 폭. 컨센보다 높냐 낮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턴어라운드라는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순서대로 만약에 뭐 반도체 은행이 좋고 유틸리티 에너지가 좋고 조선 운송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렇게만 이퀄로 볼 수는 없고요. 이퀄로 네. 볼 수는 없고. 얼마나 그 컨센보다 더 높아지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건 참 저는 이 컨센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말씀 주십시오. 마이너스 50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예. 30 된 게 예. 플러스 50 예상했다가 플러스 30 된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에서요. 네. 근데 예. 한쪽은 돈이 그래도 꽤 남고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예. 왜 이게 좋아져야 되냐.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게 해서 예. 좋아지려면 예. 그 기본에는 뭐가 깔려야 되냐면 애널리스트들의 이 컨센서스가 예.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예. 예측한 대로 주가가 가면 예.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면 예.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컨센이 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가가 컨센을 이미 100%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이었는데 100으로 예상했는데 50이었다. 네네네네. 이 얘기는 100을 반영하면 주가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네네.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는데 그보다 안 좋아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마이너스 50이라고 봤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50을 보고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냥 마이너스 30분이 안 돼. 그러니까 과도하게 떨어졌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말씀 주신 그렇습니까?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HMM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네.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반영하면서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랬다가 시장이 떨어지면서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에 경기 민감 가지고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정말 좋네. 그러니까 주가 이미 반영을 했으니까 얘는 반영을 네, 줬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지금 1분기가 말씀드렸는데 연간으로 컨센 변화율을 봤을 때 어떤 업종이 연간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느냐. 조선이네요. 네, 조선, 운송, 미디어, 에너지, 반도체. 요거 컨센서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고요. 네. 하향은 어디 쪽이냐면 유틸리티, 호텔 레저, 소프트웨어, 화학, 건설. 한전입니다. 한전.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호텔도 하향이네요. 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예. 하나의 또 좋은 가르침 배우고 갑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배우니까요. 너무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주신 교보증권의 예.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